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책의 일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부의 제목으로서는, 자, 1부에서는 자바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라고 책을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장에서는 자바 소개, 그래서 자바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 2장에서는 자바 환경과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1장 먼저 보죠. 자, 1장이 자바 소개에서는 일단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어떻게 탄생됐나. 자, 제가 이제 이 강의 파일을요, 이렇게 절별로 작성을 합니다. 1.1절, 1.2절. 그 이유는 이제 파일이 사이즈가 이게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절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래도 이제 파일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릴 강의 파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수강생들이 보실 때, 이 절별로 끊어져서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셔야 될 겁니다. 자, 1.1절에서는 자바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1.2절에서는, 네, 자바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의 자바, 또 플랫폼 측면에서의 자바 시스템,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의 자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 측면에서의 자바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의 장점과,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자바를 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자바와 웹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자바 언어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바 언어의 탄생. 자, 자바 언어는 1991년도 선사의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프로젝트 팀이었죠. 이 사람에 의해서 가전제품에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 프로젝트를 그린 프로젝트라고 한다. 가전제품. 당시 월드와이드웹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월드와이드웹이 알려진 게 93년도, 94년도라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저도 그 당시에 K알렛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열린 뭡니까, 그 전시회에 가서 제가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 본 기억이. 자, 그렇게 해서 웹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컨셉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자레인지를 하나 써요. 자,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사실은 전자레인지가 동작하는 방법은 여기서 히팅을 할수 하는 열의 강도와, 사실은 밑에 있는 물건에, 어떤 음식에 열의 강도와 그걸 몇 시간 동안 쏘일 거냐에 따라서 사실 음식하는 방법이 다 틀려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 보리밥 하는 거, 뭐 콩밥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데우기, 그다음에 해동 등등등 메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메뉴에 따라서 이놈이 동작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칩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우리 마이크로 프로그램 하듯이 이 칩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이게.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법이 개발이 됐다. 뭐 희한한 밥을 하는, 잡곡밥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다, 이게. 근데 이 전자레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심을 거냐 하는 거죠.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이걸 들고 공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칩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집집마다 전화가 있다, 이게. 전화가 있다. 전화가 있다. 이 전화를 이용해서 공장이 있으면, 또는 연구소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자? 전화선으로 이렇게 다운시켜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이 되게 하자. 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개념입니까? 프로그램이 개발, 프로그램 작성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다. 자, 이게 뭐를 통해서 나갑니까? 전화선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간다, 이거죠. 가서 실제 이 작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 실행된다는 개념이죠.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서, 다운로드 돼서, 이 컴퓨터에서, 이걸 컴퓨터로 본다면 여기서 실행되는, 이러한 형태의 언어가 없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개발된 언어는 자바가 아니었어요. 오크라고 하는 참나무죠? 그래서 오크라고 해서, 이것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전자기기의 내장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오크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전자제품 회사에서 좋아할 리도 없죠. 저게 자꾸 바뀌어야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아, 이게 자꾸 팔아먹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어찌됐든, 그러다가 1994년도에 드디어 인터넷에서 급성장한 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웹을 보니까, 웹이 재밌죠? 웹을 보니까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 웹 서버가 있어요. 웹 서버에 있는 HTML이라고 하는 마크업 랭귀지, 즉 파일이죠. 뭐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놈이, 인터넷을 통해서 줄줄줄줄 다운로드 돼가지고 어디에서 수행돼요? 웹 클라이언트의 검색기상에서 실행이 되더라는 거죠. 컨셉이 똑같아요. 그죠? 자바라고 하는, 이 오크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 때의 컨셉과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오크를 자바로 이름을 바꾸고 인터넷에서 급격히 성장한 월드와이드 웹에 자바를 적용해보자. 자, 이 개념과 똑같으니까 똑같이 자바 프로그램을 두고 자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무슨 형태예요? 애플리 프로그램의 형태죠. 그래서 초기에는 애플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자바는 웹에 적용이 되면서, 사실은 자바 언어가 이렇게 융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웹이에요.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바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웹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히 아니지만 웹 때문에 훨씬 더 활용도가 많아지고 넓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전까지 웹이 적용되기, 이제 자바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HTML만 검색기가 처리를 했죠. 자바를 처리하려면 자바를 처리하는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핫자바 검색기라는 놈이 개발이 되어서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 또 넷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검색기에서 자바를 처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자바를 처리할 수 있는 자바 처리기가 이 안에 포함되기 시작을 했어요. 넷스케이프 2.0, 익스플로러 3.0 이상부터인가요? 자바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연도별로 보면, 자바 역사를 요약해서 한번 연도별로 보면, 94년도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등장을 해서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고, 오크에서 자바로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자바 핫자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95년도에 핫자바, 자바, 자바 컨텍스트, 뭐 소스 코드가 웹에 공개됐고요. 선스파크, 솔라리스, 윈도우즈 NT, 윈도우즈 9, 리눅스, 뭐 이런 플랫폼에서 자바가 포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죠. 자바 베타1,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원래 개발한 회사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연구소에 있는 제임스 고슬링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자바 베타1을 발표하고 넷스케이프가 자바를 지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베타2,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이 발표가 돼.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은 자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언어예요. 다만 라이브 스크립트라고 하는 랭귀지로부터 시작된 자바스크립트가 썬사와 넷스케이프사가 서로 이제 조인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자, 96년도에 자바 1.0, 이제 자바가 계속 버전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0, 1.1 어쩌고저쩌고 버전업이 계속 되기 시작을 했고, 넷스케이프 2.0이 자바를 지원하고 익스플로러 3.0이 자바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 2001년 현재 JDK 자바 1.3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JDK 1.2부터를 우리는 자바,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바2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자바2라고. 물론 자바 1점대의 버전하고 자바2로 넘어오면서 좀 많은 것이 변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뭐 스윙이 추가됐다든지 등등등,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방법이 델리게이션 모델로 바뀌었다든지 뭐 여러가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바2 버전, 즉 1.2 버전 이후부터는 뭐 거의 많은 변화는 없고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자바 언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자바 언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나, 뭐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1.2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